애들한테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애기들은 애기들 따로 놀고, 애기 엄마는 애기 엄마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집이 많이 세요. 두 번, 세 번 얘기하잖아요. 자기 성격이 절대 안 해요. 한 번만 얘기해야 돼요. 정인 엄마 지금 뭐 해? 어? 기분이 안 좋나? 남편 말에 대꾸가 없어요. 아파. 핸드폰 좀 들 좀 했으면 좋겠어. 뭐 보면은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핸드폰 하잖아. 어? 이거 정체력이 없어요. 이게 쓰랑 이게 더 다 없어요. 쓰랑 몰라요. 그러면 그만 여기서 이렇게 그만 내요. 그럴까 여서 만 이렇게 전전해가네. 나 사람 베트남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전전해여서 빨리 이렇게 몰라서 어떨까요? 오빠가 가르쳐주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울. 그죠? 아내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는데도 맨날 베트남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니 한국어가 안 는다고 남편은 불만인 거죠. 뚜이니 씨는 거의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밖에도 잘 안 나간대요. 너무 방에만 있고 오지 말고 그냥 밖에도 한번 나갔다도 오고. 그냥 옆에 있는 캄보디아 언니들이 있어요. 다문화 언니들이 있어요. 그 언니들 있는데 좀 같이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그렇게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em thì em không có sợ cái gì cả nhưng mà chỉ biết là sao không cũng như á mình nói chuyện á mình tôn trọng cái người đó đó mình nói chuyện tôn trọng đó nhưng mà mình không có nói chuyện như dạng như là giống như mình nói với tiếng Việt được mình nói chuyện nhỏ nhẹ nói chuyện lên xuống này kia được mình nói chuyện ngang không à cho nên người ta không có hiểu mình người ta nói á mình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lớn mà không có tôn trọng họ á cho nên cái suy nghĩ như vậy đó rồi cái bắt đầu ta hiểu lầm mình rồi cái không có thích đi ra ngoài là nhớ gì đó.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 집을 찾습니다. 엄마, 멍청을 그렇게 많이 다듬었어요. 우리 박 여사님 대답은 안 하고 또 혼잣말 하셔. 시킨다고 조사를 뛰어야 되는데 맞춤을 한다고. 아니 갖고 나와서 종이는 뭐 같이 까지. 먹을까? 하. 들어오는 핸드폰만 보고. 그래도 잘하잖아 하는 거는. 잘하면 뭐죠? 맨날 틀어놓고 알려서. 사람이 활동으로야 밥도 조금 내려가고 이래서 돼지들 안에 그러던데. 돈에도 뭐 한다고는 나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나 자기도 어른네만 물어봤어. 시어머니가 집에만 있는 거 싫어하는데 좀 밖으로 나가시지. 섬이라 한국말 배울 것도 없고 또래 친구도 없으니 사실 뚜이니 씨도 심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나봐 엄마 짓 한 해봐. 아 어이씨. 빼지 마. 소리 없어 해봐. 휴대폰이 곧 말벗인 거죠. 이런 분신과도 같은 휴대폰. 아 그만 해봐. 아이고 아이가 뺏어가려니까 필사적으로 사소하네. 아이 우는데 좀 봐주지. 뚜이니 씨, 왜 이렇게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창고도 열었어. 맨날 집만 열었어요. 시랑 해서 갔어요. 시랑 또 갔다 왔어요. 반 안 열었어요. 집만 열어서 심심해졌네. 그저 시랑 이렇게 해줬네. 반 이렇게 해줬어요.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줘. 줬어요. 얘가 안 열었어요. 밥 먹고 자요. 밥 먹고 자요. 힘들어서요. 남편은 발전소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데요. 아침에 퇴근해서 자는 날도 많고 뚜이니 씨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로운 거예요. 박 여사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돈 되는 거면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옷 뿌리지 말라고. 그게 높이요. 타지한 것밖에 다 파내서 큰놈만 타야지.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바지락 캐러 간대요.
하고 하루지만 사는 것들 이런 거 갖고 있니? 여기 갔나 불러본다. 우리 뚜이니 씨도 바지락 캐러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핸드폰 이렇게 안 부러지? 아까 안 붙었어요. 여기다 그냥 안 부러져? 저기 옆에. 여기. 맞아. 뚜이니 씨는 남편이 쉬는 날만 애들을 맡기고 바지락을 캐러 갑니다. 거의 바깥 출입을 안 하는 뚜이니 씨의 유일한 외출이기도 하죠.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속사포처럼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 뚜이니 씨도 답답합니다. em cam tiếp xúc nhiều với người ta thì em nói nhiều thì người ta sẽ hiểu nhiều. Đó, chứ em cần học ba cái đó về đâu có thực tế được vấn đề gì đâu chị. Như mấy cái câu mà ngắn ngắn á thì nói thì nó được nhưng mà mấy cái câu dài á với lại nó bắt chim này kia nó luyến lái này kia đó. Thì em nói không có được cho nên là em cần học cái đó. 말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딱 밥 먹었을 때 두 마디만 하랴. 내 목소리가 커서 그래도 번심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 하고 오는 거 싫어요. 아내의 보조개가 예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상은 씨. 3년간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억센 말투로 며느리와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 그런 게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덤비고 그러니 눈 가리고 막 덤비고 눈 가리고 그래요. 아 같이 사는데 안 돼. 내 집 방 안 들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같이 살 때도 방 안에만 있고 시어머니한테 마음의 문을 닫은 뚜이니 씨. 휴대폰은 어쩌면 스스로 고립하려는 수단이 아닐까 싶네요. 바지락 캐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아이고 근데 시어머니가 안 보이네요. 뚜이니 씨도 자리 잡고 바지락을 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좀 있어요? 아이고 많이 캤네요. 킬로 여기 1,300원이었어. 오늘은 별로 많이 못 캔 거래요. 뚜이니 씨는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많이 캐려다 보니 시어머니와 따로 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왔나 보네요. 그쪽에 가서 바지락을 캘 건가 봐요. 우리 박 여사도 며느리를 알아봅니다. 여기 서 있어. 양치장 안 갔네. 왜 양치장 저기 집에 빠 저기 양치장 태식 잡으러 가지 그랬어. 태식 잡으러 왔네 그래. 왜 안 갔어? 없어요. 아니 양치장 오늘 한시 하나씩 나오라 이렇게 잡았는데 나 거기도 공무원들 다 방송 못 들었네. 사람 없어요. 안 살았네. 지금 막 다 갔지. 양식장, 태식장, 자식장, 뭐가 잡고 오라고 그래. 그래요? 그래요. 지금 언제 오러 가냐, 거기를? 그냥 여기서 방송 소리 들으면 이렇게 잘 들어. 그리고 기관에서 방송 소리가 나와. 스피커 있잖네. 근데 무슨 소리가 나오고. 아이고, 박 여사님. 좀 천천히 말하면 며느리가 잘 알아들을 텐데요. 어머니와 얘기도 하면서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발길을 돌립니다. 각시가 돈 내놓는다고 하면 어디다 하면 맨날 개집에 돈 지금 돈이 왔으면 그러는다고 맨날 그래. 그렇게 저 벌어서 그치나면라도 보내주고 지가 쓰라는 거요. 이런 때 많이 받으니까 그런 기계가 죽으려고지 깼어. 돈 250만 원 받아서 못 쓸겠다 아직 깼다지 뭐. 며느리 일하는 쪽을 보는데 뭔가 또 못마땅하신가 봐요. 아 언제 팔라고 들고 앉았다 나? 아니 왜 이렇게 잡다 먹고 앉았대야? 얼른 파지. 거기 튀기는 사람 말하고 앉았네. 파티나 찔러야지. 시어머니를 피해서 아예 갯벌 쪽으로 멀리 가는데요. 근데 표정이 밝네요. 이거 넣을 거야? 어? 이거 넣을 거야? 어? 이거 넣을 거야? 이 여비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거 써야 돼. 네. 그랬다 껴세요? 안 써요. 저기 전기가 뭐 하나 있어요? 저기가 다 빌려달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굳었던 얼굴이 동네 아저씨 앞에서는 환합니다. 뭐요? 아, 얘는. 야, 감사합니다.
어, 다행히 삽을 빌리자 기분이 좋나 봐요. 개구 팔라고? 네. 여기서 파, 여기서. 예, 빨리 들어와. 개불! 야, 개불에서. 개불, 개불! 이 개불이 돈이 좀 된대요. 사실 이렇게 시어머니와 오순도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근데 엄청 힘들겠다. 근데 아저씨는 척척 잡는 반면 뚜인이 씨는 깜깜무소식이네요. 많이 많이! 알았어, 힘들었어요. 아저씨의 장난에 힘들어도 기분 좋은 뚜인이 씨. 오기가 발동합니다. 아이고, 어째요. 그냥 어깨 욱신거리겠다. 구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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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풀어놔, 이렇게. 예. 구멍 있잖아, 구멍. 안하세요. 보다 못한 개불잡이 베테랑 아저씨가 요령을 알려줍니다. 박 여사님, 아까 그 며느리가 일 안 한다고 불평하셨는데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개불 잡는 거 보시면 좋을 텐데. 잡았어요? 어이구, 저거 개불 아니에요. 드디어 개불 잡았네요. 그거 얼마예요? 650원이었어요. 연간 여기서 6,500원이요. không có nghĩ cái gì khác hết trơn. Nhưng mà cái hoàn toàn cái suy nghĩ của em á là cũng như bây giờ á, cái tương lai của hai vợ chồng thì tương lai của hai con. Bây giờ chồng em nó đi làm có mình nên nè. Em muốn chia sẻ cho nó. Chia sẻ gánh nặng về tiền bạc kinh tế cho nó mà nó không có hiểu cái của cái nỗi lòng của em là như vậy. Đó. 둘째 미니가 휴대폰을 달라고 떼쓰는데요. 아이들 보는 게 쉽지 않죠. 민이도 한번 써봐. 이 장이 아빠 잡고 이렇게 잡고 이. 여섯 살인 첫째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네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똑같이 한번 써봐. 아이들이 벌써 말하면. 행동하는 것부터, 노는 것부터 많이 달라지죠. 아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 애들도 말이 늦는 게 아닌가 상은 씨는 걱정인 겁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뚜인이 씨는 또 휴대폰에 시선 고정. 베트남 드라마를 보는데요. 휴대폰을 놓진 않지만 주방에서 뭔가 할 건가 봐요. 아이고, 그러다 또 휴대폰만 보고 있네. 그만 좀 봐요, 뚜인이 씨. 뭐 먹어, 민희야? 밥 먹어? 아이한테 밥 주려나 봐요. 그래도 아이와 한국말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네요. 나자고 먹어? 이거 김 먹어? 간장 국 먹어 해봐. 슬로우 여보, 나 밥 먹어요? 알았어. 이거 엄마, 이거 뭐예요? 여기 내 사과. 사과 여기 주세요. 이거 아 맛있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여기 먹고 싶어요. 여기 내 엄마 이거 뽀뽀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여기 내 근데 여기서 다 행복했어요. 또 베트남에 전화해요? 여보세요? 집에 밥 줘요? 지금 회의 아직 안 끝났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야지. 엄마도 갈 거야. 아, 밥 먹을 준비해. 알았어요. 오늘 저녁은 시어머니와 같이 먹나 본데. 웬 한숨? 시어머니 오는 게 불편한가? 그나저나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어,
삼겹살로 준비했나요? 마침 시어머니가 옵니다. 어머, 표정이 확 바뀌셨어. 그 투덜대고 짜증 많으신 박여사님 맞으세요? 잘 웃으시네. 이렇게 식사하라고 전화가 올 때만 아들 집을 찾는데요. 말 많이 하면 며느리가 오해하고 싫어할까 봐 우리 박 여사는 최대한 말을 안 하려는 거예요. 엄마 먹어야지. 밥 안 먹어요? 엄마 봐야지. 밥 안 먹어. 여기 갔다 와. 여기 아까 밥 해줄 거야. 뭐라고 웃어요? 두개파라고 지금 여기 와서 정인 엄마가 같이 먹자고. 여기 8시 따셨어요. 엄마 집 가네요. 밥 안 먹어서 여기 갔다 와. 여기 아까 여기 밥 해줬네. 밥 먹고 좀 갔다 밥 와요. 밥 다툼이라니 밥 해서 먹지 뭐. 시어머니도 며느리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8일 날 보통 조리한다고. 그 누맨 날인가? 시어머니 말을 못 알아들었나 봐요. 정인 엄마 지금 버섯 좀 구워 올려. 이거 올리라고. 남편 말을 무시하고 계속 휴대폰만 보네. 결국 남편이 버섯을 올리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던 박 여사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야. 아이고, 박 여사 폭발했나 봐요. 비행기서 킬라고 사업 킬라고 갖고 와도 되냐? 안 되지. 비행기서 킬라. 베트남 있어요. 그거 베트남? 예. 아, 목이야. 치즈 뿌리는 거 베트남 있잖아. 뚜이니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베트남 돈이 바꿔서야겠다. 예, 공항 가면 바꾸면 돼요. 내 동생은 지금 어디 공장 다니나? 예, 공장 다녀요. 띠퐁 회사 다니잖아, 회사. 막내는 학교 다니고 몇 살이 예. 막내는? 지금 13살이요. 13살? 예. 근데 며느리한테 물었는데 남편이 다 대답하네요. 이러니까 뚜이니 씨가 한국말이 안 늘죠. 밥을 뭐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를. 여기 수홍이 뚱시냐? 아, 응행지. 수홍이 뭐예요, 그럼? 응행. 응행, 응행지요? 이름 뚱이고. 뚱이 아니에요. 뚱, 여기 엄마, 여기 뚱이야 봐. 아이고, 욱하는 성격 있네. 이렇게 똥이 아니야 봐. 아니 저 맨날 이똥똥똥똥 똥이야. 그냥 엄마가 바람이 나 이렇게 서 이거 똥이지 봐. 엄마가 바람이 좀 그래서 아니 이거 또 아니야 봐. 이거 똥똥 이거 똥이야 서 아저씨 똥이야.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게 화가 난 거예요. 살다 좀 끊어 줘라. 야, 야, 응? 살다 좀 끊어 줘. 그래 있다 보고. 응. 그거 먹을 때는 그거 보지 마. 먹고 나서 봐. 나가는 건 됐어. 엄마 오늘 살려고 했냐고 해. 뚜이니 씨가 화가 덜 풀렸나? 시어머니 말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엄마 살다 없어. 살다 없고 몰라도 없는데 살다 없는데 살다 없는데 며느리한테 시켰는데 이 일은 아들이 다 하고 박 여사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엄마는 이제 휴대폰들 좀 그만해라. 밥 먹을 때는 그거 먹고 밥 먹을 때는 그거 먹고 해야지. 맨날 요리 나는 어디 가든지 핸드폰 갖고 이렇게 닦는 거지. 정연 엄마도 음료수 한잔 줄까? 어? 오늘 한 끼 식사랑 후식까지 남편이 일 다 했네요. 우리 애기 엄마 성격이 되게 고집이 세고 고모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제 성격 못 말린다고. 제 화나면 말가닥이라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기 엄마가 화병으로 쓰러질 뻔을 두 번을 세 번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 애기 엄마가 언성이 조금 높아지면 제가 그냥 저주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얘 핸드폰 거 얼마 나오냐? 놓고. 한 달? 네, 한 달에 얼마씩 나와? 10만 원. 에? 10만 원. 한 달에? 팔부금하고. 화장하고 관장. 녹음하고. 10만 원도 벌라봐. 아, 숫자 10만 원 이렇게 못 가지 마.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핸드폰 내거 봐, 뭐 10만 원이야? 아, 핸드폰 요금 10만 원 나와도. 10만 원 나온디야? 전화가 10만 원이야? 그래요. 그래 아니야 뭐 전화 아니 그 돈 안 꺼내지 마. 뭐라고? 그래. 네 요금제가 6만 얼마짜리라고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다가 할부금까지 해갖고 10만 원이라고. 맨날 사람 전화 이렇게 10만 원이야? 사람 전화 이렇게 저렇게 10만 원이야? 알았어 이제 그만해. 아니 시어머니 앞에서 어째 저렇게 소리 지르는지. 무료 통화인데 국제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시어머니나 남편이 화낸다고 오해한 거예요. 들어가셔서 쉬세요. 박 여사는 며느리가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고함 지르고 대드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베트남 생각나서 자기 엄마하고 통화하는 것까지 뭐라 그래요. 그런 것 좀 이해 좀 해주셔야지. 그런 것까지 좋아. 참다 참다 폭발했습니다. 아 그래도 어른이 좀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김빈이끼 내가 화나는 거 언제 화나는 거 봤어? 그것까지 말을 하는 거지. 날치 먹었다고 그래? 날치 먹었다고. 이제 버릇이 개주지. 약간 화하네. 기분 좋게 식사하러 왔다가 속상해서 어째요. 안가나 베트남 가나. 베트남 안 가신다는 시어머니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베트남 안 가신다는데 어쩝니까. 그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베트남 가기 전에 친정엄마와 기분 좋게 통화를 하는 또인이 씨. 그런데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진짜. 야매, 영광게. 그래서 엄마 머리 아파요. 거기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셨네. 베트남 직접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 지금 괜찮게 졌네. 상은 씨가 보내준 돈으로 화장실이며 방을 새로 만든 거예요. 베트남에서 집을 봤는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창고 같은 데서 그 조그만 데서 힘들게 살았는데요. 저거 아 여건이 막 비슷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는 왜 니네들도 힘든데 베트남에 자꾸 돈 보내주냐 버릇되게. 지금 저도 째죠. 아이 너 어머니가 여기 뭐 병이 있어가지고 아, 그 병은 병인데요. 화장실 조금 지어줬을 테지 없으니까. 이제 가난한 게 더만. 또인이 씨의 친정집은 안장성이라는 시골에 있는데요. 나무와 슬레이트로 지은 낡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작년에 뇌종양이 발병해 걷는 것도 힘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저 거래 그다음 옷을 먹고 보자. 뭐 어쨌든 거보자. 그 예전에 약속했던 거라. 친정아버지는 복권 판매 일을 하면서 아내 병원비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턱없이 적은 수입이라 형편이 좋진 않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눈 한쪽이 안 좋아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게 힘들다 보니 딸이 바지락해서 번 돈 50만 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 여사님 화가 좀 풀리셨을까요? 아니 박 여사님 아침 일찍 짐 싸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문을 잠그신 거 보면 멀리 가시나 본데. 아니 아예 배 타고 무트로 나가시네요. 이렇게 날씨도 청량하고 바다도 평온한데 이 고부 사이는 왜 이리 강풍이 불까요? 어제 어머니가 그렇게 화나신 채 가셔서 걱정이 됐나 봅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대체 어디 가시는 거래요? 네, 알았어요. 네. 대천에 있는 큰아들 집에 온 거예요. 아이고, 또 혼잣말 하시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직접 말은 못하고 혼자 이렇게 화를 삭히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 엄마 대전 하줘요. 어? 엄마 여기 대전 하줘요. 엄마 대천 갔어요. 엄마 대전 가요? 네, 대천 갔어요. 왜요? 뚜이니 씨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많이 화나신 걸 몰랐던 거예요. 직접 어머니를 만나서 사과를 할 참입니다. 며느리가 직접 사과하러 왔으니 우리 박 여사도 기분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근데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며느리가 얘기할 틈을 안 주고 계속 혼자서 말하니 뚜이니 씨는 자리를 피합니다. 귀여워요. 누구보다 뚜이니 씨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주는 사람은 형님이에요. 고집이 세긴 센데 그래도 활달한 편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어머니가 자꾸 몰아붙이니까 혼자서 좀 많이 손가락을 좀 한 편이죠. 동서만 보면 안쓰러워 눈물이 납니다. 얘기해야 돼. 울면서라도 얘기해야 돼. 형님의 위로에 눈물을 쏟아내는 뚜이니 씨. 많으시면 티키비가 얼마야? 다행히 아들의 설득에 베트남에 가기로 했습니다. 준비 다 했으면 가요. 가야죠. 며느리 쪽은 한 번도 안 쳐다보시네. 어떻게든 베트남은 가긴 가는데 아직 며느리한테 쌓인 감정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두 사람. 과연 베트남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왜 이렇게 잡다 보고 앉았대요? 얼른 파지. 화가 많은 시어머니. 신발도 벌라와. 아, 야, 진짜 신발로 이거 못까지 봐. 지지 않는 며느리. 일촉즉발의 상황. 뭐라고 하면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덤비고 그러니. 화해하기 위해 떠난 베트남 여행. 두 사람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 진짜 이거 자꾸 오지 마. 내가 말하고 있냐? 빨아 넣나지. 내가 말하면 이거 자꾸 오지 마. 말라지 마. 거짓말 해야지. 고집이 세상에 누가 옳은 말하면 조금이나 듣는 게 있어야지. 친정 식구들 앞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고부. 과연 베트남에서 화해할 수 있을까요?